내가 처음에 최원배 선생 제자로 들어갔을 때 우리말본을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해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최원배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이 우리말본을 다시 이제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때가 보다 한 70쯤 되셨을 때거든요. 안 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걸 이어서 이 현대어나 위론을 가지고 이 우리말본을 확충하고 또그 집대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그것이 몇 년이냐면 197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됐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이제 문법 책을 이제 쓰려고 자료를 모으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그 기존의 그런 책을 쓰지 않고 내가 계속 매년 써가면서 그놈을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하다가 1987년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국문과 교수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손대지 않고 있지만은 나는 다행히 이제 물리학을 이제 공부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원리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그동안에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그 문법을 가르치려고 그 준비 노트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타자시켜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타자를 해서 그냥 수정하고 뭐 그래서 매년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한 5, 6년 동안 그와 같이 이제 책을 계속해서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994년에 이제 그약 1500면 정도의 그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도 좀 건강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집에서는 봐도 쉬라고 뭐도 주위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쉰다고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공상이나 하고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안 좋다. 활동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하고 또 쉬면서 가늘게 오래 사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해서 어떤 그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요즘은 조금 마음이 급해진 건 뭐냐면 제가 이제 70세가 이제 넘으니까 언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서둘고 있어요. 좀 하자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걸 모든 것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좀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침 하느님께서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큰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또 이제 한글 운동이라든가 또 한글날 국경일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정택부 선생을 또 모시고 같이 그냥 했는데 그때 좀 건강이 나빠졌어요. 너무 좀 무리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그 운동도 지금 계속하고 하면서 있으면서 좀또 한글날 저그 한글 인터넷 주소 그 하는 그걸 이제 추진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그게 열성으로 하는 일꾼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이제 뒤에서 주로 그 이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 애 지금 우리 장세옥 또는 장세시야는 도남동에서 레지오 마리아를 할 때 만났어요. 그 레지오 마리아 내가 단장이고 우리 딸은 서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지도 신부로 그 애란 신부 대표님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은근히 좀 그 같이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레지오 단원끼리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이상이 같고 또 그 신심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고 모든 면을 생활하는데 그런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 일치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 그 가정 생활도 원만하게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뒤에 이제 삼남일녀를 봤는데 아직까지는 공부도 다 잘했고 또 그중에 뭐 교수, 판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 집사람도 한 3년 동안 고등학교 나가고 선생하고 나는 또 이제 대학에 나가고 그런데 아이들을 뭐 꼭 무슨 다른 그 이제 부모들처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노력한 것은 없어요. 다만 신앙생활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그거하고 주일학교 뭐 그런데 주일학교 가면은 아주 그 인간교육을 잘 시키게 돼요. 그 신부나 수녀들이 나쁜 소리 하겠어요? 그 좋은 말 좀 많이 하고 또 하느님을 믿고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니까 종교생활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그 바로 되돌아오고 자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집사람이나 나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정의감이 있고 그래서 그 웬만한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거는 옳지 않다 하는 식으로 제 어머니한테서 그렇게 하고 그럼 정신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뭐 이런 사회적인 것들도 그런 게서 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